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좋은 정보들 그리고 또 시각각 워낙 요즘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정보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뭐 속보성에 가까운 기사들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짚어봐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내용들 또 한 주간 시작되는 과정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그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슈가 크죠. 주택 공급에 중요 역할을 맡고 있고 또 공급에 대한 그 단기 공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비아파트인데 비아파트 시장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 대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과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전략들도 수립하고 어떤 지역적으로 이 비아파트를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들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세 관련된 이슈가 크죠.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해온 그 과정 안에서 임대차 입법을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 입장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대차법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과연 이 임대차법 때문에 주택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줬냐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수의 그 의견들 안에서는 임대차 입법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문제점들은 짚어봐야지 또 수정과 또 보완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외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부산 일대 그런 지방권 그리고 지방 안에서도 인구 소멸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럼 인구 소멸과의 연결을 해보면은 또 주택가격하고도 같이 또 상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다들 같이 고민들을 하고 그 지역을 바라보시는 분들 또 그 지역에 투자라든지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신 분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다뤄볼 내용은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대책들, 뭐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대책들을 아마 8월 15일 경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아마 대책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택 공급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 환경을 보면은 공사비가 높아져서 이런 공사비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택 사업자들이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 또 이 그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시장을 받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자들이 받쳐주려고 한다라면은 그 수요자들이 이런 주택을 사기 위한 환경들이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약간의 좀 수정을 하게 된다라면은 좀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라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공급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공급들이 상품이 매력적이어야 되고 또 미래의 공급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이 들끓는 이유는 단기적인 공급도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공급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지금 당장 또는 내년, 내후년에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수요자들도 있는데 그런 수요자들에 맞춰서는 공급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공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인 거는 이 비아파트, 비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세제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 줘야 되겠죠. 요 항목들이 확대 방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왜 비아파트 시장을 유심히 보냐면은 지금 아파트 시장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비아파트에 대한 기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요 원인으로 보면은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그 전세 사기 여파들, 그리고 요이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그뭐 수요자들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통해서 투자 수익이 좀 결여된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요 수요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취득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매각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 있는데, 1주택자가 지금 비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종합부동산세 요 부분들을 완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수요자들 안에서는 아무래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환경이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단순히 1주택자가 비아파트 상품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상품들은 아니거든요. 보통 1주택자들은 보통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내가 신규 주택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어떤 본인 생애 주기에 맞춰서 미리 선점을 해서 주택을 매입을 한 다음에 또그 갈아타는 그런 수요들이 많은 그 수요자들인데, 이 1주택자가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수요세가 강하게 커지고, 그 강한 수요세를 바탕으로 이 공급자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되는 부분들, 요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1주택자만이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그 수요 공급이 확대되는 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느냐라고 보면, 신규 공급만 가지고 왜 하냐, 기존 주택에는 왜 부여를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이유들이 있냐면, 지금 이 비아파트의 이 수요들,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데, 아파트 수요가 분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파트의 대체재가 될수 있는 상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 신규 몰림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신규 주택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규 주택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 주택들보다는 신규 공급으로 나오는 이런 주택들에게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들을 잘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취득세 완화, 요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신규 신축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죠. 5억짜리 아파트 상품이 있는데, 지금 요 아파트 상품으로 3, 4억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 주택에 예를 들면은 1억대 비아파트가 있다라고 해서 3억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뭐 1억대로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되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그레이드가 높아진 그런 대체재가 될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종부세라든지 취득세에 대한 완화. 근데 다만 1주택자만이 움직이는 그 시장으로는 수요 공급자들이 확대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시고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이 단기 공급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뭐 중장기 공급에 대한 그 방향성도 아마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절차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올리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그 심의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건축심의 뭐 여러 가지 심의들을 보는데, 그게 하나 넘어가고 또 하나 넘어가고 하나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속도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년, 1년, 1년씩 걸린다 하면은 3년이라는 시간을 소요가 되는데, 한 번에 심의를 받게 되면은 그 심의가 한 번에 되니까 3이 아니라 1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차 단축을 통해서 공급에 대한 속도를 올리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통합 심의를 하게 된다면 2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속도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일부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그 기간들은 상당 부분 축소가 될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공급 방향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토지 사용에 대한 그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거, 결국은 속도를 당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성공사가 빨리 끝나거나 인프라가 가능, 그러니까 인프라 공유가 가능한 게죠. 뭐 교통이나 또는 어떤 뭐 연결망들, 그러니까 교통 계획들이 갖춰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철도 노선이 갖춰져 있는 것들, 거기에다가 토지를 공급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게 된다면 항상 주택 공급이 일어나면 거기에 향후에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프라 구축이 끝난 곳들, 조성이 된 곳에다가 어떤 그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면은 빠른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토지 사용의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LH에서 조성에 대한 그 발주 계획들, 작은 계획에 맞춰서 조성 공사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 공사가 포함되지 못하면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주 지연에 대한 그 지연을 방지를 하고 이런 그 로드맵을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들 세분화,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을 좀더그 세분화해 가지고 방향성 제시하면 좀더 선명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이런 세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뭐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계획했던 부분들, 그리고 차질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명성들이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인구가 좀 늘어나고 또그 지역들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공급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좀 늘어나는 곳들은 밀도도 좀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높은 그런 방향들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공급들, 뭐 중기적인 공급들, 장기적인 공급들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들을 내놨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인 거는 비아파트가 되는데 지금 1월 10일 대책에도 2년 동안 준공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나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그 취득세 제외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종부세 혜택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 그 수정을 해주면서 가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그 1주택자로 한정된 거요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용 면적 같은 경우도 60제곱미터라는 그 면적도 일정 부분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85제곱미터에 거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일 평형들 쪽으로 최소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상품 자체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라고 하면 더 넓은 평수에서 거주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지 본인 그 수요들이 이동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면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택 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